현충일을 맞아 반공 애국지사 제향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6일 보문산 사정공원에서 제42회 반공 애국지사 총제향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제향제는 한국자유춘영맹 대전광역시 지부 중구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후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애국충정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향제는 반공 애국지사 유족회 및 황운하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해마다 6월 6일 날 우리 전국에 계신 유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모이셔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항상 해마다 제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향제에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신앙송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넋은 언제나 망망대에서 빗길을 열어주는 등대로 우뚝 서 계십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